네. 인간형 매혹을 쓰겠습니다. 인간형 매혹이요? 인간형 자, 매혹. 제가 이제 저항을 들리겠습니다. 네. 어? 매혹 걸렸다. 허? 갑자기 이한호는 이한호는 굉장히 지금 호아킨한테 친근하게 대합니다. 좋아졌어. 사랑했어. 갑자기 이런 말 하네요. 날 묶은 거야? 갑자기 이런 말을 하네? 묶여있는 네 모습 나쁘지 않은걸? 단둘만 있습니다. 단둘만 있어. 내가 굳이 근데 여기다가 리액션을 이렇게 살펴. 무조건 날 좋아하니까. 무조건 좋아. 그치? 그러더니 이러네요? 흥미로운데?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하네요. 그 신사적인. 예. 오늘부터 1일입니까? 그렇죠. 오늘부터 1일입니다. 그렇죠. 좋다. 예. 어떻게 하실 거죠? 자, 오케이. 자, 일단은 너 이름이 뭐라고 했다? 이하노? 이하노. 이하노? 아니? 그러면. 자기라고 부르는 건 어때? 그래, 자기야. 자기야, 애들, 혹시, 여기, 아까 그 방 가방이다. 따라. 일단 풀어줄게. 고마워. 자, 풀어주고. 자. 혹시 뭐. 선수 입장. 자기는 뭐, 이렇게 뭐, 주특기 같은 거 없어, 혹시? 제주나 이런 거 뭐 좀 할 수 있는. 여기 주특기 물어본다고? 주특기? 이제 보여줄게. 지금? 자, 일단은. 자, 일단 따라와. 자, 일단 따라오고. 네네. 근데 얘네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지금 이하노를 잡아 죽이러. 지금까지 붉은 낙인 패거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마을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둘이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자, 내가 이게. 웅성된데, 사람들 웅성된다. 우리도 여기 있나요? 아, 우린 나갔지. 웅성났죠.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그새 이렇게 일찍해졌네. 내가 이하노를 잡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는데 저거 유리지팡이 아니야? 유리지팡이? 유리지팡이! 유리지팡이! 이러면서 지금 유리지팡이가 네. 나타났다! 옆에 있는 네. 이하노의 목을 땁니다. 갑자기? 갑자기? 너무 잔인해. 매혹하고 이게 사랑하기에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너무 슬프다. 이게 천국의 계단. 아, 목을 땄다고요? 아니 지금 지팡이로요? 아니 목을 따는 순간 본인이 유리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굉장한 오해를 사고 있는 어떡해. 것 같아요. 아 우리 우리 된다고요? 아 그냥 가자. 하지만 다급한 호아키나에게 동료들이 군중 사이에 껴 있는 게 보입니다. 어? 모르세요. 뭐야? 모르세요? 아 형이 아 누나 여기 나 아니 뭐 거기 가 있어 벌써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벌써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아 진짜 아 지금 뭐 하는 거 야 야 인마 야 왕골 예. 야 너 인마 지금 빨리 얘기 좀 해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그때 저요? 이하노가 외칩니다 우리 자기 건들지 마 매혹당했어 인정해 줍시다 아니 여기서 이탈하더라도 뭐 그건 개인의 그거 아닙니까? 인생 네. 아닙니까? 어떡하겠어 사람마다 각자 가치관이 다른 위해서. 거니까 뭐 어떻게 스몰헤딩으로 할 겁니까? 이 앞에서 사람들한테 설득하면은 군중들도 다 이해하실 거야 공표하세요 공표 여기 사람들한테 한번 말하자 그러면 자 사람들이 마이크로. 지금 죽창과 괭이를 들고 여러분에게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약간 두려워하면서 우리도 좁혀갑시다. 우리도 좁혀갑시다. 아 좁혀가요? 같이 좁혀가요? 자 빨리 대답하세요. 왕골에게도 인간형 매혹을 쓰겠습니다. 네? 왕골에게도 인간형 매혹을 쓰겠습니다. 인간형 매혹을 쓴다고요? 예. 아 써보세요. 7! 매혹 당했습니다. Oh my god. 왕골아! 형이야 인마! 자 지금부터 왕골님은 마리아 호아키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몰입해봐. 정말 좋아한다 생각해봐. 나야, 저 영감이야. 갑자기 이하노가 호아키나를 보며 말합니다. 자기야, 쟤는 뭐야? 아저씨 매혹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매혹이 얼마나 위험한 종류인지 아시겠죠? 군중들은 웅성웅성. 군중들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웅성대고 있습니다 지금.
천재냐? 기름 한 병이랑 미끄럼 구슬.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슬이 미끄럽잖아요. 기름도 미끄럽고 미끄럼에 미끄럼 더하면 안 미끄러워지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럴 것 같아. 천재냐? 어? 네. 아니, 있는 낮은 애들끼리 대화하는 거에 좀 집중하지 마, 누나는. 널플레잉 잘해. 아니, 누나는 지는 낮은 형이랑 동생이 얘기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 맞는 말 같은데. 천재인데? 무슨 맞는 말 같은데? 아니, 누님은 맞다고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 나도 맞는 말 같은데. 진행이 몇이요? 문과야, 문과. 문과라서 그래. 그럼 잘 생각해봐요. 거미줄 있다는 건 거미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거미가 있다는 건 거미줄이 있다는 거예요. 너 천재냐? 지금 밖에 거미가 있었죠? 안에 거미줄이 있을 거예요. 묻혔다 너 진짜. 근데 거미줄 있죠? 거미가 있을걸요? 그 둘 다 있다는 거네? 그쵸. 대박 사건.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앞으로 말하지 마. 이런 것도 모르니까. 이 정도까지 추리를 했습니다. 에이, 그동안 진짜. 뭐 하셨어요? 진짜 같이 못 다니겠다 해서. 불 줄일 생각만 하지. 어? 맨날 불만 줄을 지능 해야지. 플레이를 해야지. 내가 뭐 아는 게 있어? 지능이 떨어지는 거야. 소용이 없나요? 지능이 떨어지네. 좋아요. 너무 하시네. 네. 지능이 아니 왜 저러나 했어 나는. 지능이 하시네, 마이너스 진짜. 1이네. 일단은 이 고블린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려주세요. 호코블린, 너 이름이 뭐야? 홉스. 홉스? 홉스? 아버지 이름이 뭐야? 호홉스. 호스? 호홉스? 호홉스의 아들 홉스. 할아버지는? 호호홉스. 어디 홉스야? 상주 홉스요. 상주 홉스의 선조 누구야, 이름? 모릅니다. 일단은 이 고블린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 네. 그러면 할 거면 네가 해라. 우리는 못 벗기겠다. 아, 못 보겠습니다. 못 보겠어. 아, 잔인해. 진짜. 가려줘. 자. 악마가 있다면 형님 당신이요. 홉고블린은 참고로 고블린보다 덩치가 커서 사실상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다른 인종이야. 선언. 예. 기도하고 자, 갑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자, 우리가 자 지금 왕골의 추도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자 다들 왕골 기도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같이 손 모으세요. 호호홉스의 아들, 호홉스의 아들 홉스. 여기서 잔악한 마법사 호아키나를 만나 기구했던 삶이 끝을 맺는도다. 저주받을지어다. 마리아 호아키나. 아멘. 죽을 때 고블린에게 가죽이 벗겨질 지어다. 지어다. 마리아 호. 자 그러면은 네. 아무도 안 쓴다 이거지? 자 이거 남았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두 개 봤을 때. 아유. 저 처음 본 애들 있잖아. 자 세 명이니까 한꺼번에 돌리겠습니다. 빨리. 빡들이네 아주 그냥. 어? 16? 어? 터졌어. 아 근데 고블린이라. 딱해야. 어? 20 크리티컬 터졌네요. 어? 터졌어. 두 번째 고블린의 공격이 마리아 호아키나의 로브를 뚫고 칼침이 옆구리 안으로 들어와요. 방패 쓰겠습니다. 그 써도 소용 없습니다. 20이 떴기 때문에 크리티컬이. 소용 없어요. 죽었다. 소용 없어. 자, 데미지 굴립니다. 4. 근데 어? 크리티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굴립니다. 4. 여전히